잘하는 애들한테만 그렇게 잘해주고 우리 같은 애들은 그냥 쌩깐다니까? 완전 어렵지 않냐? 야, 나 잘했어!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!
내역입니다. 자, 한 명씩 앞으로 나오셔서 두 가지 정거장 중 하나의 정거장만 선택하시면 됩니다. 뭐 레역? 레고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왼쪽 마우스 받으세요. 아, 저 웃기네. 왜 이렇게 못 차? 오늘 딱 차야 될 거 아니야.
좋았어. 오! 너무 멋있다. 도대체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?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. 조과자. 예?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. 어떻게 일을 하나? 뭐야? 기분 나빠? 아닙니다. 기분 나쁘면 사표 써! 비기만 해봐.
어이없냐? 왜 이래? 아, 맞아. 어제 봤지. 야, 우리 학교 찐 김에 말을 들이나 갈까? 야, 센터가 가자. 야, 니네 일로 와. 야, 꽃재고 어디 가는 거야? 야, 손 들고 서 있어. 아, 너 때문에 걸렸잖아. 싫어. 재수 없어.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.
저기 재수없는 일이 하나 더 있네요. 동원생들은 어떻게 살을 해야 되지? 정말. 야 재규야, 무시까지 해? 야 뭐하냐? 아니 뭐하냐고. 야 이젠 나랑 말하기도 싫다 이거냐? 너도 나 무시하냐? 공부 못한다고? 나도 네 같은 애들 싫거든? 맨날 완전 공부만 하는 주제. 선생님이 좀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왜?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? 노려 말 잘 나왔네. 네가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서 공부할 때 나도 나가서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한다고. 입사해서 노래 다 쳐부르는 게 노력이냐? 공부? 그러면 니는?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. 니네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겠지. 넌 마마보이처럼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걸? 네가 하고 싶은 분이 모르잖아. 나야? 네 할 거 아니야? 자랑이냐? 자랑이죠. 난 저렇게 엄마한테 억압받으면서 공부만 하고 사는 거 진짜 별로야. 저도 그래요. 하지만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가 아시죠? 지금 다 했어요? 말 다 했어요? 네! 네! 오케이! 룸 안 될래? 플리즈! 오케이!
여러분 문 좀 떠와. 당신 떠다 드세요. 좀 떠다 줘. 아 당신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. 좀 떠다 드세요.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? 또 얘기 한번 해보자. 집안일? 그릇 몇 개 닦고 청소, 빨래, 기계 다 해주는 그게 무엇이 힘들다고. 아~ 회사에서 세 살 어린이한테 컴퓨터 좀 빌릴 기회 봤어? 당신 내가 오늘 무슨 소리 듣고 왔는 줄 알아? 남편 없냐? 애들 교육 왜 그따구로 시키냐? 당신한테 글쎄 난 뭐야? 집안일하는 사람? 애들 키우는 사람? 그래서 내가 못 해준 게 뭔데? 헐 그만하자 그만해 지친다 지친다. 도대체 나는 뭐야? 집안일하는 사람? 애들 키우는 사람? 애들 키우고 집만 잘 보면 돼? 왜 나 혼자 노력해? 왜 나 항상 나쁜 엄마야? 왜 나 항상 잔소리하는 엄마이고 왜 나 항상 못난 아내야? 왜 난 내 인생이 없는 거야? 엄마 왜 난 내 인생이 없는 거냐고. 철없이 굴었던 것들 용서밖에 더 늦은 것 같아요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?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? 늦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오늘 회상 열차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은 사라지게 됩니다. 하지만 오늘 느낀 이 감정들은 집으로 꼭 가져가셔서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는 그리고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을 위해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왼쪽입니다.
이번 역은 시청, 시청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빨리 와. 아 진짜? 그래 그만할게.
번째 회상 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세 페이에